저희가 지금 하는 거는 아주 작은 일인데 저희가 계속 작은 기부라도 하는 거고 기부하려고 재능 기부하고 있는 거. 자리가 마련돼가지고 제가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처럼 한 가구라도 또는 열 가구라도 좀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그 아이들이 적어도 그런 슬픈 현실에는 서있지 않지 않을까. 작은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작은 기부, 조금의 도움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의 아름다운 활동은 결코 작은 행동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그날. 얼마 전 인터넷에 올라온 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보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깔창 생리대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많이 안 좋았고 저도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좀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은 좀 많이 했습니다. 안타깝죠. 네. 돈이 이게 좀 생리대 값도 많이 나가고 하니까 좀 놀랐고 그냥 뭔가 안쓰럽고 이렇게 이런 거 막 깔창으로까지 해야 되는 그 사람 기분도 너무 안쓰러운 것 같아요. 이 소식이 전해지고 많은 지자체에서는 어려운 친구들을 돕기 위한 기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곳 제주에서도 기부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모임 이름은 그날이에요. 그날. 이게 왜 그날일까요? 그날이니까. 우리가 참 아름답게 여겨야 되는 그날이 요 근래 굉장히 슬픈 그날이 됐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예쁘게 그냥 그날이라고 하고 밑에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그날, 당당해질 수 있는 그날로 했어요. 이곳은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카페입니다. 그리고 지금 면생리대를 만드는 수업이 한창인데요. 그런데 그날 모임은 왜 면생리대를 직접 만드는 걸까요? 우리가 깔창생리대라고 하잖아요. 그 여중고생들이 계속 결석을 하길래 집에 가봤더니 생리대가 없어서 수건을 깔고 누워있다. 그 기사가 나면서 다른 여러 이제 힘들게 생리식 기간을 보내는 아이들의 기사, 그 중에 하나가 충격적이었던 게 깔창생리대였죠. 그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 깔창 생리대를 해결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그렇게 3355 엄마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생리대를 만들어보자, 그리고 기부를 받아보자, 그렇게 해서 저희 모임이 시작이 된 거거든요. 자발적으로 이곳에 모여 면생리대를 만들기 위해 정성을 다하는 그녀들. 그녀들이 그날 모임에 참여하게 된 건 모두 같은 이유라고 합니다. 일단 저는 여자이기 이전에 엄마로서 되게 마음이 아팠거든요. 저는 딸이 없지만 제 자녀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를 생각을 하니까 좀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일단 마음이 아팠고 그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저도 솔직히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또 좋은 자리가 마련돼가지고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었던 건 좋은 것 같아요. 저소득층 학생들 네. 생리대 없어서 학교 못 간다고 하는 것도 보고해서 또 좋은 일을 쓴다고 해가지고 그냥 겸사겸사 왔어요. 일정 부분이 이제 기부 형태로 그런 아이들한테 이제 거쳐서 돌아갈 수 있다고 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구매하는 게 기부가 된다는 그게 그래서 제가 만든 것도 있었지만 구매도 따로 했어요. 저한테도 좋고 이제 기금 모금함에도 둘 다 좋으니까요. 집에서는 사실 이거 없이 이렇게 쓰셔도 돼요. 이렇게 쓰시다가 자주 갈아주시면. 그날은 수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면생리대를 판매하고 그 수익금을 전액 기부하고 있다고 하네요. 생리대와 생리동 관계가 있습니다.
면생리는 저희가 필요한 분에게 팔고요. 아이들은 솔직히 세탁하는 게 힘들어서요. 생리대를 세탁하는 건 어른도 힘든데 애들은 되게 힘들거든요. 중고등학생들이 하기에는. 그래서 요거는 팔고, 저희가 팔고 그걸로 일회용 생리대를 사가지고 애들한테 네, 기부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아무리 좋은 취지로 이 면생리대를 취약계층 아동들한테 전달을 하더라도 대부분이 쓰고 있지 않은 면생리대를 아이들에게 쓰라고 주게 되면 그 아이들이 받아들이기로는 아, 내가 가난해서 나보고 면생리대를 쓰라고 하나 보다. 내가 돈이 없으니까 이걸 빨아서 쓰라고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될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토론 끝에 아이들에게는 좀 더 일상적으로 느낄 만한 지금 당장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쓰고 있는 일회용 생리대를 제공하되 우리는 캠페인을 계속하는 거죠. 면생리대를 판매해서 생긴 수익금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달될까요? 저희 연동주민센터에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라는 곳을 통해서 일단 13대 조손가정과 장애인 여성 그래서 주민센터에서 리스트를 뽑아서 그분들께 전해드리는 건 주민센터에서 하는 일이고요. 저희는 협약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속적인 기부를 보시면 이제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날 모임이 이렇게 좋은 기부 활동을 할 수 있는 건 한라 소비자 생활 협동조합의 도움 덕분이라고 하는데요. 이 공간은 이제 저는 이사장 입장에서는 누구든지 와서 저희가 이제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 오픈되어 있는데 누구도 와서 이 공간을 편하게 이용하고 특히 그날 같은 이제 그런 좋은 활동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아무 그 조건이 없거든요. 임대료라든가 대여료 없이 늘 오픈되어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 활동이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도 아주 뿌듯하고 좀 더 활성화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큰 변화를 희망하는 그날. 앞으로의 그날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저희가 첫 번째 원하는 거는 이 생리대 문제에 대해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잊지 않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 기부해 주시면 더 감사하고요. 계속 그 금액을 모아서 이제 나라에서 우리 아이들이 생리대 부족하지 않게끔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때까지 저희가 계속 작은 기부라도 하는 거고 예산을 쭉 확보해서 지금 현재 학교에도 보건실에 생리대가 배치되어 있지만 이것보다 더 만약에 예산이 확보되면 생리대가 많이 학교에 좀 더 들어갈 수 있게 하면 학생들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했거든요. 뭔가 우리가 모여서 활동을 해야 그런 것들도 좀 조금씩 변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